테스트 지정이 되는 날, 예, 저희가 그 사진 등록합니다. 어쨌든 이게 비가 많이 내려도 나라 책임이다. 기근이 들어도 나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 이 사고는 명백하게 사실은 정부의 잘못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멀리 보고도 해줘야 되고, 당연히도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야 되고, 이 당연한 걸 하자는 이 법 만드는 것을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참 우리 가족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테스트에까지 시작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을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그냥 외면을 해버리니 저희가 어디에 어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지할 곳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야당도 저희 외면하면 저희는 갈 데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를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과 좀 힘차게 좀 싸워주십시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못하니까 저희도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좀 아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사후 대책으로 정부가 이렇게 내몰래라 하는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의적, 정치적 책임들조차도. 지금 힘든 게, 근데 오늘 믿고 해산하셔도 저희가 처리는 다 건데요. 잘 저 해트 지정이 되면 그럼 뭐 잘 되겠죠? 지금 다 원내에서 180명 야사당하고 50%까지 다 했어요. 아슬아슬하죠. 원래 우리 수업명이 183명이에요. 참석할 수 있는 저번에 그 우리 특검법 그거 할 때도 2명 넘어서 결국 처리했죠. 이번도 아마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저희가 제일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어지는 있으시더라도 혹이라도 그날 참석을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너무 걱정 안 드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여당이 협조를 안 하면 이 법을 만들었어도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 법을 만들어놔도 시행을 안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부해도 문제, 시행을, 집행을 안 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도, 유가족들도, 저희도 노력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패스트트랙만 진행되고 나면 저희가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생각을 바꾸기 위한 저희 유가족들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저 민주당에서 패트 당론 채택을 해주시고 나니까 그 이후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저희 정법이 그 패트 지정이 돼야 저 국민의 힘도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패스트 트랙을 한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국민의힘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어저께 양당 간사하고 한 시간 동안에 거론을 좀 했어요. 이 법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그 주변과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돌아갔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상임위에서 어찌됐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넘어야 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좀 최선을 다해서 단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해요. 우리가 무조건 가면 이 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꾸만 그 협의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실효성이에요. 정부가 얼마나 협조해서 뭐 이 유가족 분들이나 망자들에 대한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해보는 것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너무 마음과 몸을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세가 드셔서 이제 9일차, 10일차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좀 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간식을 잘 조정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그리고 살기 위해서 단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도 꼭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도 옛날 간식은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간식하는 게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잘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단식 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특별법이 제대로 안 되면 아마 우리 유가족들이 너무 불행해지고 힘들어할 거고, 이 단식의 고통보다도 훨씬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이준복 정무수석도 만나서 그 제방에 왔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당신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안 지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여당에게 좀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논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아이들이 무수히 사망을 했는데 정부나 여기서 아무도 지금 말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저희들이 참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대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대응을 너무 안 하니까 대화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무대응이. 그리고 이 특별법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혜택 받자고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존자, 목격자, 상인들,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법이거든요. 네. 염두해 주시고 정말 이게 제정이 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법이 여러분들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에 이 법이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협의 조정해서 뺄 것 빼고 조정할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계셔보시면 자기들도 무슨 답변이 있겠지. 그동안 저희가 그 행동을 하면서 그 국민의 힘을 향해서 그 인천 노숙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테이블 자체가 열리질 않아.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희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조차도 저희는 직접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장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계셔보세요. 하여튼 상임위에서 제가 풀어보니까 지금 이게 반대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죠. 자기들도 더 안타깝다. 아, 이런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 야, 세상에 장례비 조금 줘놓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남을 나라 하는 경우가 어딨냐. 아, 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다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쪽 여당에서. 근데 나는 이게 생명안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간다는 건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 마련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더욱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이게 힘이 생겨요. 왜 우리 이정민 대표 전에 우리가 국조특위 할 때도 웬만하면 여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끌고 왔잖아요. 미흡하지만 이게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게 어렵게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모제도 했지 않습니까? 국회 네, 추모제도 했고 그 안에서 여야가 합의문도 같이 읽고 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얼굴을 돌려버리니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무책임하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답답하게. 근데 엊그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나마 거기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해가지고 했죠. 예,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아니 이 법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법이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죠. 졸지에 159명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조사하고 규명하고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되고 그게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국회 역할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반대를 못한다니까 지금 겉으로.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억지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계속 힘들지만 저하고 강경훈 간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설득 작업을 하자.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이제 기한이 있는 거지. 무턱대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또 저희들도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겠죠. 이 법은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폐지 지정을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행안위원 논의를 심사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발신. 경제성을 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잘 처리될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리본 좀 하나씩 드리시죠. 전문이 만든 거. 저희가 세월호 리본처럼 이제 보라색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세월호. 야, 어머니 건강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안 좋아요. 안 좋지. 얼굴이 그런데. 제가 당뇨랑 혈압이 있거든요. 당뇨는 이게 단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의사 검진 받으셔요. 봤습니다. 봤는데 전날 어떡하겠어요. 새끼 일인데 해야죠. 아니 그래도 몸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어때? 아 리본 그거 뭐 혹이나 이렇게 저희 세월호 오늘 저 왔다 가셨는데 저희 형진에 참여하셨거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라색으로 저희 상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라색이 안전과 기억이에요. 네. 안전과 기억? 보라색 컬러 자체가 배지를 아주 왜 우리 제표님한테 배지 안 드렸어? 배지를 아주 잘 만들었던데 전혀 다 저는 다 받았는데. 예. 아 맞다. 그때 우리 저 간담회 어땠어? 진실해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힘을 내겠습니다. 이게 정치가 국민을 편안케 해야 되는데. 정치가 국민을 불평케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노력해요. 네.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힘내시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여기 올 테니까. 안 힘드세요? 아, 아 힘들긴 힘든데 여기 양실 인종들한테 힘들다고 된 거죠. 처음 보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이제 방문하셨다가 가셨고요. 이제 초신님하고 주변에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신님 어디 계시지? 정말로 힘드네요. 얼굴 뵙기. 예. 아니, 우리 어제도 국회에서 거기 우원식 의원님한테 갔었는데. 아이고. 네. 대표님 이번에는 정말 또 앉으세요. 꼭 만들어 주세요. 아니 대표님 여기 앉으세요. 아유 정말로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며칠째 이러고 계세요? 아 물론 간식은 끝냈고 6월 10일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농구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 다 넘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가 이 농구를 시작한 건 여기서? 요 자리는 아니죠. 저쪽에 출마 이쪽에 있는데 이때 30일째 10만 이 자리는 이제 간식 코너라고 여기 있거든요. 단식은 그러니까 단식도 오래 못하죠. 5일씩 했는데도 힘들었어요. 그게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인지와 용접법은 대표님이 계실 때 꼭 만들어주십시오. 네. 20일 때 그렇게 성공하십시오. 저 국힘당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 법에 동의 안 합니다. 민당이 다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그저께 또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또 편가르기 하느라고 민족용원발자법에 대해서 아주 험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제대로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해주면 우리 어제 식구들 정말 다 죽어요. 여 대표님 우리 몇십 년을 정말 긁어 바래고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85이나 됐어요. 대표님 처음 만날 때는 정말 그때는 젊었는데 성남에 계실 때 92년도에 대표님이 장영구 재판 맡아가지고 내 그때 처음 뵀는데 그렇죠. 이제는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30년 지났군요. 네. 파파 할머니가 됐어요 이제. 저희도 용자법 만들어서 그저 이 국가의 북성 문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고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우리 이거 합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명예만 원합니다. 네, 명예만 원하는 거지 우리 뭐 앞으로 살아나갈 그런 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명예만 원하는 거지. 여태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더 뭐 바래요. 명예만 바래는 거지. 아,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쓴 김성준은 아예 신청도 안 했고 또 따랐어요. 대놓고 했어요. 밝혀졌어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부상은 당했는데 신청은 안 했어요. 이 법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공고를 한 겁니다. 작심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신청 안 했어요. 조선일보가 하지 마십니다. 헛소리 없는 겁니다. 아, 아직 어제 확인됐어요. 저 본인이 안 했어요. 어디 밥 실래? 고맙고. 예,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대표님 계실 때 꼭 이 몸.